육군 31사단이 스마트 드론을 실전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 전투뿐만 아니라 인명구조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길 기자가 모의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이 정찰에 나섭니다. 상황실에선 실시간으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한 지시를 내립니다. 드론을 통한 실시간 원격 제어와 영상 공유 기술을 활용한 정찰 비행 모의 훈련입니다. 널리 해안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감시할 때 이 중앙에서 관제 솔루션을 활용해가지고 드론을 띄워서 풀 HD급 영상을 리얼타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드론 전투 실험 시범 부대인 육군 31사단과 국내 한 통신사가 드론을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시연을 했습니다. 군이 스마트 드론 모의 훈련을 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31사단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드론을 전투뿐 아니라 인명구조 등 위급 상황에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31사단의 드론 교육센터가 시범 설치되는 만큼 산악연 연계를 통해 드론 통합 운용이 가능한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민관, 군, 경, 산악연이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또한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같이 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첨단 드론 기술이 군의 전투력을 높이는 역할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